Yo, 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이에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며칠 전부터 구독자분들이 몇 곡 여러 가지 저한테 제보를 주셨습니다. 이 뮤직비디오를 시청해 달라고 말이죠. 이분은 YCN Tom이라는 래퍼입니다. 사실 저희 채널에서는 처음 소개하고 YCN이라는 집단은 잘 알고 있죠. 뭐 YCN, LG 같은 래퍼들도 소속돼 있고, 그리고 또 이 지금 보시면은 이제 반다 같은 래퍼들이 소속되어 있는 것 같은 이 집단 라시마 카르텔 소속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곡 같은 경우는 또 하나의 이슈가 있는 게, 이것도 역시 크메르 드릴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힙합보다 더 빠르게 동남아시아에는 드릴 음악을 하는 아티스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한국 힙합도 몇 곡의 드릴 음악들이 조금 이슈가 됐었는데, 아직까지 한국 힙합 씬에서 드릴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이 됐는지 아직까지 많이 들려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당히 퀄리티 있는 음악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제가 아까 낮에 들었는데 저희 구독자님들의 말씀도 그렇고 굉장히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를 갖고 있는 래퍼고 굉장히 좋은 비디오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예,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사는 역시나 또 가사를 찾기가 힘들어요. 제가 말하는 거는 자막이 아니라 텍스트입니다. 텍스트가 있어야 구글 번역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어쨌든 저도 YCN Tom이라는 래퍼를 처음 보고 이분의 스타일이나 바이브가 어떤지도 좀 제 비디오를 통해서 저의 첫 느낌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CN Tom의 It's Game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Oh. 일단 영국에서 영국 드릴 뮤직비디오를 봤던 약간의 어떤 오리지널리티를 잘 갖고 오는 것 같아. 일단 패션에서부터 느낄 수가 있죠. 사실 미국 드릴은 조금 다른데 영국의 어떤 오리지널 드릴은 좀 이렇게 막 투머치하지 않은 패션으로, 특히 블랙 패션을 다 통일해서 입고 나와가지고 퍼포먼스 하는 게 많죠. 아, 목소리가 되게 좋다. 야. 가사를 이해하지 못해도 목소리가 일단은 무기다. 이 사람한테는. 오, 목소리가 되게 좋네요. 좋아요. 야, 음악도 되게 돌파다. 일단 랩 플로우에서 그 영국 드릴 래퍼들이 갖고 있는 그 특유의 그 플로우들을 굉장히 잘 살려서 갖고 왔네. 게다가 목소리가 되게 돕해요. 그렇다 보니까 생각 외로 지금 되게 굉장히 만족스러운 트랙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파트들 제가 UK 드릴에서 많이 쓰이는 플로우죠.
좋다 이거. 일단 이 YSN 톰이라는 래퍼 자체가 바이브 자체가 굉장히 인터내셔널하네. 오, 잘 봤습니다. 와, 멋있다. 멋있어요. 멋있어. 뮤직비디오도 어떤 진짜 그 드림 뮤직비디오를 보고 오리지널리티를 잘 갖고 오려고 애쓴 것도 있고, 제가 지금 몇 명 래퍼들의 어떤 크메르 드릴 리액션을 했잖아요. 그 비디오들 중에서는, 그 음악들 중에서는 가장 좀 퀄리티가 제일 좋은 것 같아. 뭐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래퍼들이 크메르 드릴을 갖고 올 텐데. 와, 멋있네요. 댓글에 보니까 누가 프놈팽 드릴이라고 여기 써놨던데, 그렇게 또 발음하니까 되게 멋있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 이 프놈팽에도 진짜 이제 새로운 바이브들의 음악들이 들어와야 또 멋있는 음악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시마 카르텔이라는 집단이 이렇게 저도 많이는 알고 있지는 않은데, 이제 반다 같은 래퍼들이 막 참여를 하고 이런 걸 또 알고 있거든요. 감히 이렇게 좀 생각해 본 건데, 크메르 힙합씬에서 중량감 있는 래퍼들이 있잖아요. 뭐 딧웨이라든가 반다라든가 이런 래퍼들도 드릴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저는 드릴 음악의 팬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이렇게 유행이 됐으면 좋겠어. 트랩이 좋긴 한데 이제 또 시대가 바뀌고 있고 뭔가 또 사람들은 새로운 걸 찾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안은 저는 드릴이라고 봐요. YSN 톰이 기억하겠습니다. 되게 목소리가, 와, 목소리가 무기네 이 사람은.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